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핸들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와, 메뚜기. 메뚜기가 아기를 넣어봤네요. 예. 와, 가을. 지금 요즘에 벼도 패고 막 그러는데 저번에 촬영해놨던 거 너무 예쁘죠, 벼도. 이건 뭘까요? 방학개비가 똥을 싸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방아 방아 방아야 방아 방아 지어라 콕콕 지어라. 아, 옛날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방아깨비 많이 잡았죠. 구워 먹기도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별을 감상하면서 시골에서 살았던 농촌 기억을 회상을 하면서 한번 잠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고구마가 많이 나오는 철이잖아요. 여러분 빈속에 고구마 먹으면 막 흰물이 막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탄닌과 식이섬유가 이렇게 같이 만나면 막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위염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복에 먼저 고구마 먼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거를 드시고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고 먹는다든가 이렇게 꼭 먼저 다른 거를 조금이라도 드시고 고구마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주 건강에 최고 보약 고구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는 분들한테도 고구마 먹으면 왜 이렇게 나는 흰물이 나온지 몰라. 이거 굉장히 몸에 안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살로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통에 좋은 아스피린, 감기도 좋은 아스피린, 놀라운의 활용법을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폼글인데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같이 합니다. 가정력 상비약으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은 진통제 해열제로 사용하고 혈중 농도를 낮춰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 예방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아스피린의 놀라운 생활 속 활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의 포스팅은 두통에 좋은 아스피린의 놀라운 활용법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지인이 이렇게 보내온 글인데요. 첫째, 여드름 제거. 아스피린에 함유된 살리실산은 항염증으로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두세 개의 아스피린을 갈아서 레몬주스에 섞습니다. 이 혼합물을 여드름에 바르고 바로 씻지 않고 몇 분 동안 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페이스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드름에 아마 한 뭐 10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안 나왔네요. 그린 다음에 이제 씻겠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은 한번 뭐 이거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거니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벌레 물린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스피린의 염증 제거 특성은 벌레 물려 가려운 곳에 효과적인데요. 물 한 스푼에 아스피린을 녹이고 용해된 것을 발라주면 가려움과 부기가 진정됩니다. 또 상처가 빨리 아물게 도와줍니다. 이건 저도 해봤거든요. 예, 정말 효과 좋아요. 세 번째, 피부 반점 감소. 아스피린은 피부에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항염증제로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혀 줍니다. 아스피린은 본인 피부에 염증과 뾰루지에 좋습니다. 사용법은 요구르트에 3큰술 이제 요구르트 이렇게 넣고 꿀 1큰술과
7개의 아스피린 약을 섞습니다. 잘 섞은 이것을 깨끗한 얼굴에 바르고 15분 동안 마스크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안을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반점 같은 게 뽀르지도 사라지고 깨끗해진답니다. 네 번째, 비듬 제거. 살리실란 성분은 건조하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두피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스피린 두 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듭니다. 이것을 샴푸와 섞어 두피에 마사지 하듯이 머리를 감고 3분에서 5분 후에 물로 헹궈 주면 된답니다. 이게 비듬 제거. 비듬 있는 분들 참 귀찮죠? 이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각질 제거제. 아스피린은 얼굴에 죽은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각질 제거제입니다. 또한 과도한 유분을 제거하고 모공의 크기를 줄이는 일을 돕습니다. 사용법은 물을 혼합한 후 몇 분 동안 둡니다. 자기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 피부 자극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발에 굳은 쌀 제거. 아스피린은 발바닥을 부드럽게 하고 손쉽게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7개의 아스피린을 가른 후에 레몬 주스 반 스푼을 추가하고 따뜻한 물을 섞어 반죽 형태로 만듭니다. 굳은 쌀이 있는 발바닥에 호흡한 물을 바르고 따뜻한 천으로 감싸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찜질을 해주면 굳은 쌀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손상된 머릿결 회복. 당신의 머리카락에 아스피린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스피린을 용해하고 머리를 감을 때 이 물을 사용하세요. 약 15분 동안 그대로 두고 이후에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 나도 이거 해봐야 되겠다. 손상된 머릿결 회복을 해준다는데, 손상된 머릿결 아니라도 한번 해보면 머릿결이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면은 해볼만 하죠. 여덟 번째, 옷의 땀냄새 얼룩 제거. 아스피린은 당신의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살리실산 성분은 셔츠나 옷의 땀 그 자국 있잖아요. 옷에 땀 그 자국, 그 자국이 이제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물에 녹여서 그 물로 세탁을 하거나 아스피린 반죽을 만들어서 부분 세탁제처럼 얼룩진 부분을 문질러 주세요. 그러니 이거는 근데 아스피린을 여러 개를 해야 될 것 같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욕조에 비누 찌꺼기를 제거해 준답니다. 비누 찌꺼기와 욕조 깨끗함을 없애버리지 않으려면 5개의 아스피린을 분쇄한 후 목욕 세정제에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욕조 전체적으로 뿌리고 3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천으로 손쉽게 찌든 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제거를 원한다면 아스피린을 으깨어 물과 섞어서 반죽 형태로 만들어서 문질러 주면 더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열 번째, 꽃의 수명을 연장시킨대요. 선물 받거나 구입한 꽃을 꽃병에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물에 아스피린을 분쇄하여서 추가하세요. 이 방법은
마지막까지 꽃들이 생기 있게 됩니다. 시들시들한 꽃이 아니게 꽃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을 때 살리실산 성분이 함유된 아스피린을 사용해 주세요. 특히 장미에 잘 작용합니다. 그랬어요. 아, 이 방법 괜찮겠네. 딱 아스피린 한 알만 이렇게 딱 넣어주면, 녹여갖고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꽃이 오래 간다니까 참 좋은 방법이네요. 이런 거를 적어놨다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적어놨다가 해야지. 안 그러면 잊어먹잖아요. 젊은 사람도 잘 잊어먹어. 나이 먹은 사람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 두세 가지라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비싼 거면은 뭐 부담되지만 아주 저렴하니까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저는 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러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좋은 정보를 보면 나눠주고 싶어 한대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게 시골에 이렇게 벼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정말 고향이 많이 그리울 텐데요. 이렇게 벼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아름다워요. 저는 벼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멋있고. 네,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건강 운동도 하고 웰빙 건강 운동, 웃음 치료 운동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